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홈쇼핑에서는 마스크 40만 장이 매진되는데 단 7분,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은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다 팔려버렸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부터 마스크 100장을 59,900원에 판매한다는 안내 화면이 뜹니다. 긴급 편성으로 기존 준비된 30만 장에서 추가로 10만 장을 더 확보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한 방송이고요. 1인당 100장 한 세트로 구매를 제한하고 서버도 늘렸지만 접속이 폭주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마비됐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40만 장의 마스크는 방송 시작 7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자, 아쉽지만 준비된 40만 장이 모두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또 다른 홈쇼핑은 새벽 4시에 마스크를 판다고 예고했지만 방송 시작도 전에 사전 판매로 모두 동이 났습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판매 중이라는 화면이 뜨서 바로 신나서 클릭을 했는데 마비. 4시 10분 되니까 판매 종료. 구매하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죠. 정부가 마스크 판매 방송을 확대한 홈쇼핑 업체에는 재승인 심사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홈쇼핑 업체들은 급하게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그 물량이 없으면은 뭐 홈쇼핑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물량 배정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홈쇼핑들은 다음 주에도 긴급 편성을 통해 마스크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